오늘 설교는 전 충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식약청장도 역임하셨던 서울대학교에서 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 간증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윤여표 총장님이신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내가 자란 시골은 유교적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완고한 곳이었기에 어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판을 했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적어서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중학교를 불교재단이 세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매주 불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초파일 등에는 대대적 불교 행사를 하였다. 차츰 불교의 철학적인 면이 마음에 걸려 심취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 절에 가서 불교 예식에 참여하였으며 방학에는 수련회를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 1학년 때까지 계속되어 입학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였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으며 4월 초파일 제등 행사에서는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4-5시간 동안 목탁을 치고 연불을 외며 제등 행렬을 하였다. 그러던 중 나에게는 복음이 찾아왔다. 2학년 초 기숙사 친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친구는 내 앞에서 소책자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체면상 앉아 있었고 듣는 척 했다. 그 친구는 내 표정을 살필 여유도 없이 읽었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끝을 내었다. 사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냉소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책자는 사형리였고 그 친구는 신앙전도 훈련을 막 받은 초신자였다. 그때 친구는 전도요원 훈련교재라는 책을 주고 갔다. 친구가 가고 난 후 호기심에 그 책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 이제까지 비판했던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유일성 등등. 나는 새벽까지 그 책 한 권을 정신없이 다 읽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증박한 새벽 나는 무언가로 한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생활이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2학년 여름 심천 미루나무섬 CCC 천막 수련회에서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졌다. 막연히 호기심으로 참석한 수련회였는데 첫날부터 모든 분위기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참석한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태도와 생각과 기도에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점점 내 마음의 문은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드디어 나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그날 밤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별이 반짝였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도 혼자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보기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얼마가 지났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온몸과 척이 물로 흠뻑 젖었으나 그 소나기가 싫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고 비를 맞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다. 지금도 그때 젖었던 척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흡수되어 나를 변화시켜 나갔다. 나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갈급했기에 성경 공부와 거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심천 미루나무 섬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의 생각은 BC와 AD로 갈라졌으나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금방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 같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금방 신앙이 성숙되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했던 삶은 그 순간 시작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힘이 들고 기쁨과 열매가 없을 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과 열매를 맺는다는 비결을 깨달았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인 약학을 통해 인체와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 유교 집안의 박해, 석박사 과정에 교수가 된 과정, 미국 연수 과정, 대학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면 지나온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이 없고 모두가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인다. 내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 윤여표, 그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빛내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의 인생 속에 개인적인 BC와 AD가 있다는 겁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Anno Domini, 라틴어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AD와 BC의 구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빛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또 말합니다.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막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의 삶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전에는 길을 잃고 헤매였지만 이제는 완벽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BC와 AD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BC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BC,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진노의 자녀였던 BC, 이방인이었던 BC,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이자가 바로 BC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AD,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그의 삶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스데반의 죽음의 결정적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BC의 사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B씨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모습, 그것이 B씨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많은 성도를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게 강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히 격분하였다고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다메섹으로 갔었던 사람, 그가 B씨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타고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이 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방 민족과 조금씩 피가 섞여 있는데 순수 유대의 혈통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모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인 까닭에 히브리어를. 바울은 다수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로마 문화와 헬라의 문화의 모든 문화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지 않았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말 라틴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여러분이 들으셨죠.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학의 가장 두 주류가 이황과 이, 율곡과 퇴계입니다. 퇴계와 율곡, 이 두 사람이 아주 주류라는 겁니다. 유학을 두루 섭렵했다. 어디를 율곡의 제자가 되든지 퇴계의 제자가 되든지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파에는 두 종류의 율법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하나는 샤마인파였습니다.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샤마인파와 힐렐파 두 개의 바리새파의 모든 학문을 함께 통합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율법에 위반되는 일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 이외의 타 종교는 박해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고 그를 잘 지키는 것이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바로 그 이전의 모습. 다메섹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무려 일주일의 거리를 가서 일주일을 잡아 끌고 오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다른 위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까닭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알게 되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게 여겼던지 그가 그동안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순수한 히브리의 혈통과 이스라엘의 선민사장,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다 배설물로 옛날 성경에 똥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된 후 180도 변화된 삶.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전도의 은사가 어디 성경에 전도가 은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변화는 내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본인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유태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에서 이제는 사울이 유대인들의 공포로 죽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과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처절한 그의 모습은 얼마나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바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갔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자기 편이었던 그들에 의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외침은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분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까지 이미 복음이 팽창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성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 사울을 불러와서, 다소에 보냈던 사울을 불러와서 그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쓰이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1차 전도여행에서 가는 곳곳마다 루스트라 드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스스라는 별명을 붙였고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허메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스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그게 스스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거라고 나와 있어요. 스토이거는 뭔가 하면 저자거리에는 스토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스토익 사상입니다. 에비구레오,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스토익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메라는 말, 여기에서 영어의 허멀리틱스, 설교학이란 말이 여기서 왔으나 말하는 자,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허메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굉장한 신 제우스, 태양신이라고 숭송했던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롱을 당합니다. 3차 전도여행 당시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초계같이 버려가며 그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 가이사랴에서 체포됩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모습이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납니다. 22장에서는 그가 가죽줄에 매여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3장에는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영문으로 인도해드립니다.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 이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내는 길목에 잠복하였다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악한 유대의 계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호송하는데 벨릭스 총독,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당시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그가 벨릭스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한 사람 죄수 바울을 호송하는 병력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창을 든 군사 200명, 그리고 밤 제3시, 밤 1시입니다. 꼭두밤, 밤 꼭두시, 그 시에 한밤중에 그를 호송해 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로마의 이 군장들이 창을 든 사람 200명, 보병이 200명, 마병, 말타는 병사가 70명이 그를 호위해서, 죄수가 되어도 이 정도는 돼야 좀. 사람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하는 명분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연병 환자라고 합니다. 연병이라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예수 믿다가 천하로 흩어진 사람,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성전을 더럽히냐. 나사렛 이단,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리고 그 괴수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그 괴수라고 하며 그를 고발했던 겁니다. 25장 3절에 보면 베스토가 부임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죽이려고 하여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조금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누가 자랑한다고 어리석지만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지고 있던 단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권세자였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화호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삶이 바뀌어 거지 가운데 산 거지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중에 위험. 이게 바울이 당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라는 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리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가진 고난과 수많은 역경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BC와 AD의 분기점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SBS 음악 단장을 지냈던 김정택 장로님의 짧은 간증 하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만 해왔어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마구 외쳤다. 회개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잘 나갔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갈수록 인기가 치솟아 여기저기 부르는 곳도 많았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뿐인가 반듯하고 내 주자라는 아내와 예쁘게 자라주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도 행복했다. 외견상 내게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싹을 틔운 외로움이 점점 자라나 내면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활동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작곡한 노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나를 짓눌렀다. 그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 세계 내리는 빗줄기에 와이프도 무용지물이었다.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차창으로 나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릴 때 교회에서 신발 흐트렸던 일에서부터 불과 한 시간 전 심야에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일까지 기억 속에서 다 떠올랐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잘못한 일들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깥에 쏟아지는 빛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냥 울었다. 그런 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에 도착했다. 마치 만취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세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누구긴 누구야 나지 했을 테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든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거리고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좀 줘봐.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조차 몰랐던 나였다. 아내가 건네주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아노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언제나 의자나 소파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끝없이 떠오르는 죄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 난생 처음으로 눈물의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거웠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다. 충분히 내칠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다. 허망한 생활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죽도록 감사했다.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음악을 한답시고 예술가답시고 온갖 근멋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똥폼을 있는 대로 잡고 다녔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저기 즐길 곳을 찾아다녔다.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지급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자위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지막 종을 쳤어도 나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니 그 감사함이 가슴에 사무쳤다. 비로소 내 인생의 BC가 마감되고 AD가 열리는 시점이었다. 죄로 울룩진 내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BC와 AD를 나누는 이 분기점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짝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과연 BC와 AD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내 삶에 BC와 AD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전까지의 삶을 모두 정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나를 보아도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혹시 BC와 AD가 분명치 않은 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가치관, 제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